복잡판을 찍는겨? 현장감. 난장판이 아니라 현장감. 아,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구나. 됐어. 여기 덴팔에 써도 되지 않을까요? 덴팔에 너 여유 있다 남았죠? 근데 이건 음악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? 뭐 음악도 넣고 말도 하고 자막도 쓰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여기 정해진 것 같아요. 아우 멋지다. 멋지게 멋있습니다. 한번 보러 오고. 와우. 되게 정직한 카메라 소리다. 그치? 응. 정식. 그, 너무 그런 걸 치고 너무 잘 해놨어. 그러니까. 지금. 완전 잘 해놨어. 그래서 V's U를 창조했네.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? 그러니까. 투머치 토크네. 그래. 그래서 내 아. 저도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공부 엄청 잘해요. 저도 의사 만들어야 되겠어요. 그랬어. 폼 더 필요해요. 하 아니다 잠깐만 세 개 됐어요. 됐어요. 아, 네. 저는 되게 저한테 과제를 주시는 고객님 계셨어요. 어? 미션은? 좀 취향이 특이하셨어. 그래서 사진을 막 하실 때마다 보내셨는데 되게 나네. 당연히. 근데 재밌었어요. 근데 하면 항상 칭찬해줘. 나한테 과제를 주고. 그리고 또 재밌다.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요. 신기한 거 해볼 일이 없는데 그 손님 그 때문에 좀 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예,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 여자친구도 주고 막 그랬는데. 이반개 같은 느낌으로? 이반개가 왜 꽃하고 꽃 사이에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숨 쉬는 구멍이 생기잖아요. 그것처럼. 그런 느낌으로
내가 손 때문에 될 것 같아요. 나도 내가 다칠지 몰랐어. 안 왔는데 오전 몇 시예요? 오전에 한 10시쯤에서 한 요거 뒷정리 정도? 1시에 예약했고 네. 12시에 약속했어요. 우선 잠시만요. 아, 목이 안 되네. 내일. 아, 아킬레스.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? 250개. 어떻게 하면 돼요? 두 줄씩? 한 줄? 이거 묶으면 돼. 어, 아 이게 양면이구나. 아, 내일 육하리를 다 뽑을 거야. 어? 뭐라고요? 그 배다이에. 쌤, 제 저기다가 꽂을 꽃 만난 거 없을까? 한시 많이 보이. 한시 간다 또. 빨리 가자. 이렇게 내일은 못 꺾고. 자, 저기 그 지금 저 신부 대기실 대체 없이 꽂혀 있는 거 저거 다 뽑고. 아, 화분도 사 갖고 와야 되네. 아씨, 된장을 이녹손 진짜 확만. 카톡으로 보낼까? 찍었어? 안 찍었어? 아니 우리 번호기가 냈거든요. 간다. 자, 모두 모두 나가주시고. 네. 굿바이. 그냥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냥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하고 말았어요. 아 근데 그래요. 내가 싸게 팔고 있어. 어 진짜? 응. 이리 와. 혼나자. 예, 맞아 이거. 아, 가격 책정하는 게 어려워. 혼나자 이리 와. 불은 다 꺼졌는데. 상투원 찍고 있나? 네. 땄습니다. 귀신같이 나오고 있나 귀신같이. 이제 도깨비 불같이 나와. 이거를 유튜브로 올린다고요? 네. 진짜? 아니 잠시 후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. 네. 저 차 좀 봐주세요. 차예요. 차가 계속 문 다 닫았는데 계속 불 들어오고. 불 들어 그래요. 이거 위에 안 꺼지고요. 지금 좀 일 좀 바쁜데. 그러면 그 차 놔두고 갈게요. 그러면. 네.
그래가지고 내가 너네 있는지 몰랐잖아. 애들 다 보이는 것 같아 나는? 아닌가? 어, 아빠, 아빠 오고 아니 선열이 너무 어. 아빠 오는 거 딱지 않다 지금 어떡하나 너도 딱지 싫어 근데 이렇게 얌전하고 안 그러니까. 있지? 너와? 난 내복이야. 아 고마워. 겨울 준비해. 모자 나중에 꼭 씌워봐서 너와. 어, 모자 엄청 커 보이는데. 아는 맞네. 이 연령대 했었어. 근데 나중에 두고 쓴대. 어, 근데 나는 이렇게 얼굴 작아서 그러니까. 왜냐면 내 조카는 진짜 컸었거든 얼굴이. 와 원하던 그림이야. 엄마 대출 했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합격. 개그 합격. 개그 합격. 예뻐요. 기분 좋아요. 응? 응. 그 겨울에 쿨리트 안락하던데. 쿨리트? 어. 위치가 위치가 아까부터. 한 개요? 한 개 한 개. 아니 반가워서 안 돼 왜? 지금 혼나고 있는 거.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지고. 머리카락에 누가 안 손맥을 내리고. 근데 눈을 화냈다. 얘 빨리 머리 어찌까지 할 거냐고. 그렇지, 머리 많이 길었지. 갑자기 칭찬. 갑자기. 뭐 해야 미안해서. 근데 결론적으로 뭐 해야겠지.